나는 두 개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 나도 잘 안다. 이건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걸. 누구도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한다는 걸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있기는 해. 어쩌면 이 글을 읽는 당신들도 가볍게 읽고 지나칠 수 있고 어쩌면 내게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 글을 읽는 사람 중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난 거기에 기대를 건다. 두 개의 몸은 곧 두 가정, 두 집, 두 삶을 의미한다. 이 두 개의 삶 속에서 나는 16살이다. 하나의 삶에서는 나는 안드레아,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다. 곱슬곱슬한 검은 머리카락과 초록색의 큰 눈을 가졌다. 스킵이라는 이름의 개도 한 마리 키운다. 그리고 다른 삶에서 나는 밀리다. 짧은 금발머리를 가지고 교외에 위치한 작은 타운하우스에서 엄마와 둘이 사는 소년. 두 개의 삶 모두 내 삶이고 나는 그 두 사람이다. 아마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의아할 것이다. 어떻게 한 명이 두 개의 몸을 가질까? 어떻게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나는 두 삶에서 꽤 심각한 건강 상태를 앓고 있다. 그 이유는 나만 알지 누구도 몰라. 다른 사람들이 눈치챈 것은 내가 어렸을 때였다. 겉으로 봤을 때 나는 대중 없이 긴장증을 앓는 아이였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눈조차 깜빡이지 않는 상태. 움직이지도 않고 가끔은 내가 숨을 쉬는지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이 증상은 양가 부모님에게 꽤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안드레아의 부모님은 비명지르며 울고불고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받았다. 심지어 지금도 그러고 있고. 의사들은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다. 내 상태가 나쁜 것도 아니지만 계속 주시해야 한다나? 밀리의 엄마는 이 상황에 생각보다 침착하게 반응했다. 종국에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대기업 회사 대표가 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지만 엄마는 나를 전문의에게 데리고 갔다. 우리 집 주치. 온갖 검사를 받고 돈도 엄청나게 써가면서 어떤 상태인지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주치 역시 안드레아 때 의사와 같은 결과만 되풀이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나는 그 의사들이 찾지 못한 답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나는 한 번에 동시에 두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소리다. 나는 한 번에 밀리나 안드레아만 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안드레아가 되면 밀리는 긴장증 환자가 되는 거다. 다시 밀리가 되면 안드레아가 살아있는 인형이 되고. 어렸을 땐 확실히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 두 가족 모두 사랑했기 때문에 한 가족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물론 영원히 둘 중 하나로서 살아갈까도 고민해봤지만 어떤 가족을 선택해도 다른 가족을 잃어야 한다는 건 정말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절충안을 떠올렸다. 한 달은 이 가족과 다음 달은 다른 가족과 사는 방법으로 가끔 상황에 따라서 주 단위로 살기도 했고 심지어는 하루 단위로 바꿔가면서 생활하기도 했다. 이 방법만이 두 가족을 다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믿었다. 물론 이건 역시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자면 나는 면허를 딸 수 없었다. 게다가 밀리의 엄마는 나를 고치기 위해서 종종 새로운 검사를 시도하곤 했다. 제발 그만하자고 빌어도 무조건 강행했다. 양가 부모님 모두 내가 길면 한 달을 수업을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꽤 잘 따라간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겼다. 안드레아의 부모님은 내가 영재라도 된다고 믿는 것 같았고 밀리의 엄마는 그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했다. 아무튼 상황은 그럭저럭 잘 이어졌다. 적어도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그때 밀리가 캐시를 만났다. 캐시는 딱 내 취향이었다. 살짝 어두운 분위기에 갈색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 그리고 그 이미지에 딱 알맞은 미소까지.
캐시는 키가 작고 앙증맞은 체구였다. 그녀는 똑똑했고 내가 관심을 두는 분야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잘 알았다. 어떻게 보면 미숙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짧은 몇 달이라는 시간에 정말 진정한 사랑에 빠져버렸다. 그렇게 내 계획은 바뀌었다. 썩 기분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야만 했다. 나는 평소보다 더 길게 안드레의 가족을 떠났다. 어려운 결정이었고 여동생이 그리웠지만 캐시로부터 받는 행복이 더 컸기 때문에 그녀와 오랜 시간을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밀리로서 6개월을 살았다. 그 6개월 동안 내 인생은 완벽한 것처럼 보였다. 사실 매일 삶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았다. 긴장 증세를 보이지 않고 오랜 시간 버틴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고 엄마 역시 그런 내 모습에 무척 기뻐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사라진 셈이니까. 캐시와 나는 더 가까워졌고 남몰래 결혼 계획도 세워갔다. 내 인생은 안정적이고 행복했다. 안드레아로서의 삶을 완전히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 가족과 영원히 작별하는 건 물론 힘들겠지만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쉬워질 테니까 결국 그들에게도 그 편이 나을 것이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드디어 나도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6개월이 지난 후 나는 생각을 바꿨다. 며칠간 향수병에 시달렸다. 심하진 않았다. 대부분 피곤했고 기침과 미열이 있었다. 엄마는 내가 공부 때문에 과로해서 그런 거라면 자꾸 침대에 누워있기를 권했다. 그러다 독서 중에 TV 시청 중에 코피가 나면서 점점 불안함과 죽을 것 같은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다. 안드레아로서의 삶과 그 가족에 관한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보고 싶어 할 텐데. 반응 없는 나를 깨우려고 안간 힘을 쓸 텐데. 결국 한숨을 쉬고 다시 돌아왔다. 결국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냥 할 수 없었다. 괜찮을 거다. 캐시에게 사실대로 말하자. 그러면 다 괜찮아질 거다. 어쩌면 두 개의 삶에서 캐시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냥 그녀가 내 말을 믿어주기만을 바라자. 두 눈을 감고 다시 삶을 바꿨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여전히 밀리였다. 이상하다. 왜 안 바뀌지? 또 다시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밀리의 삶이 갇힌 건가? 마치 이미 시들어서 저버린 근육을 애써 움직이려고 용쓰는 느낌이었다. 지난 2주 동안 안드레아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매일 나는 더 허약해졌다. 결국 저번 주에 병원에 입원했고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불안하고 미쳐버릴 것 같다. 삶을 못 바꾸는 건 생각도 안 해봤는데. 하지만 내 선택이 곧 사형 선고라는 것 역시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어제 구글에 내 이름을 안드레아를 검색했다. 관련 기사가 하나 나왔다. 아들이 깨어나길 바라는 한 용감한 가족의 이야기. 하지만 거기에 덧붙은 의사의 진술이 내 심장을 얼려버렸다. 희망을 품고 기다리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안드레아가 다시 깨어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드레아의 가족은 그의 생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쳐도 결국 돌아갈 수 없다. 안드레아의 몸은 이제 내 손을 떠났다. 밀리의 몸 역시 빠른 속도로 빛을 잃어간다. 건강이 악화되고 죽어가는 이유도 모르겠지만 결국 나는 죽어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 최악인 건 만약 안드레아의 가족이 안드레아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기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